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손목이 작네. 자, 이건 처음에 일어서서 발 하나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렇죠. 더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잡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뉴트럴을 저기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플레이트 로드 기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중량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 그립의 방법이 이 방법, 이 방법으로 진행하면 좀 특정 근육이 전환에 사용되니까 좀 부상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뉴트럴로. 꽉 잡혔어요? 네. 그 다음에 다리로 띄워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앉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은 엇갈리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밀어줘요. 그 상태에서 땡기고. 그 다음에 몸이 돌면 안 되지. 이거는 몸을 돌리면 안 돼. 저거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그대로 앞쪽으로.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땡기세요. 땡기고. 멈추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리를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게 중량이 좀 가벼우니까. 근데 중량이 올라가면 양발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쪽 다리에 좀 힘 들어가죠? 네. 네, 힘 주면서 코로 잡고, 그 다음에 팔로 딱 지지하면 이게 여기 트렁크가 완전히 잡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빵 하고 당기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네. 다섯 개 했나? 일곱. 여덟. 더 빨리 조금 이제. 아홉. 조금 빨리 갑니다. 열. 열 개 더.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땡기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빵. 그렇지.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놔도 돼요. 자, 이거 어디 가지? 아, 네. 반대쪽도 하셔야지. 느낌 어때요? 이것도? 네. 위쪽에 와요? 아래쪽에 와요? 이것도 하부 쪽에 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깊숙이 넣어서 잡은 다음에 탁탁탁 돌려가지고 꽉 잡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그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꽉 잡혀서 진행하는 거하고 그냥 느슨하게 잡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꽉 잡고 다리로 앉아서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엇갈리게 딱 이렇게 해놓고 코 다리의 힘 다리로 버티고 상지 세우면서 코의 힘을 딱 해서 잡아놓고 이걸로 밀면서 땡겨 팡 그렇죠. 둘 셋 하나 둘 셋 셋 빨리 그거보다 이제 속도를 붙이세요. 괜찮으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중간 정도 빵. 그렇죠. 아, 요거는 너무 경쾌하게. 네. 느낌이 어디에 오셨어요? 여기도 이제 하부에 좀 많이. 네. 확실히 스냅을 하는 거랑 차이가 큰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립의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하면 조금 더 확실한 무게 전달을 자기 목표 근육에 전달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기어는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왜 저를 시켜요? 그런 얼굴이. 이걸 이제 할 때는 이렇게 껴놓고. 아시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으로 했을 때 이게 엄지손가락이 여기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그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의외의 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그러니까 처음엔 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다리 올리고 더 여기 위에까지 확실하게 더 위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너무 밑에 잡았다. 그렇죠. 확실하게 꽉 잡아. 그렇죠. 그 정도에서 걸리죠. 이제 다리로 이제 딱 해놓고 다리 힘 주고. 자, 이번엔 아까는 이제 한쪽 다리를 놓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발 놓고 그래도 이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네. 대신 무릎을 약간 벤트를 하면서 허리를 펴야 되겠지. 근데 코어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뿡 하고 당기는 거야. 근데 지금 몸이 좀 앞으로 붙었어. 좀 뒤로. 그렇죠. 약간 더 뒤로도 펴. 다리를.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고고. 하나, 둘, 셋. 빨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스무 개 정도 해도 돼요. 열하나, 열둘, 열셋, 느낌 오기 시작할걸? 네, 와요. 열다섯, 맞죠? 열여섯, 열일곱, 18, 19, 마지막. 반 정도 놓고 그냥. 그렇지. 네, 괜찮아요. 뭐 아주 가볍게 떨어졌는데 뭐. 숨 차죠? 자, 우리가 컴파운드 세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기구를 양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이거 뭐 양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쪽씩 지나게 되면 컴파운드 세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또 진행하는 거라도 볼 수 있죠. 이 손 파지는 약간 엇갈리게. 그렇죠. 상체 딸려가면 안 되고 상체 약간 몸을 뒤. 그렇지, 그렇지. 셋, 둘, 셋. 빨리. 넷. 속도. 다섯. 여섯. 근데 다 나가야 돼.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확 땡기고 탕. 그렇죠. 이렇게 딸려가다가 잘못하면 다치니까 오히려 중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놓다가 다칠 수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이 정도에 그냥 놔버려도 된다고. 근데 또 누구나 막 그냥 놔가지고 막 그럼 또 그렇다. 그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디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 달리기죠. 숨차죠. 그게 이제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하이로우 아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로우 왼쪽 오른쪽 끝나고 그 다음에 저 바로 이거 한다고. 또 오른쪽 왼쪽 뭐 왼쪽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자이언트 세트지 거의. 이쪽 한번 이쪽 한번 와서 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하면 물 마셔야 돼. 막 물이 필요해. 그냥 순간이 저절로 와. 물이 필요한 순간이 그냥 저절로 느껴져. 땀도 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은 여러분들이 짧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강도라면 이 30초 쉬고는 도저히 다음 세트 진행 못하죠. 그러니까 한 2분, 뭐 2분 3, 2분에서 3분 사이.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부 쪽에 공략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시티드로우에서의 질문. 보통 지금 방금 뉴트럴 그립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이 점이 상황 해박 쪽으로 들어가면 이 상황 골드가 뉴트럴 그립으로 잡으면 이 가벼운 쪽으로 얇은 쪽으로 돌아가니까 어깨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보다 고중량을 잡아 당길 수 있는 이 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거 오버 그립으로 잡았을 때 골드가 이 가벼운 쪽에서 살짝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중량을 포커스를 맞추다기보다는 자극과 반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근데 골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견관절의 어떤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런 거는 뭐 그냥 이론이야. 뭐 그럴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라는 정도인 거지. 뭐 이걸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도 없고 그냥 그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건 크게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코멘트 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또 아까 광배 하부 쪽에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 자체를 조금 많이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조금 더 하부를 더 많이 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시트는 전 낮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히려 이게 양손을 동시에 이용해 하면서 진행하는 어떠한 그 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부상을 피해야 돼요. 차라리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우는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하지를 아래쪽으로 고정시키고 코어로 잡기 때문에 좀 부상 위험이 적어. 근데 이 동작 자체는 이게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그 몸의 기울기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허리 부상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트를 가급적이면 높이는 것보다는 낮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뉴트럴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 기계 자체를 당기면 아래쪽으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로우는 또 뭡니까? 만약에 안, 이 선 자세에서 로우를 한다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로우잖아. 그 가동 범위를 얘가 구현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시트를 높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조금 더 낮추면 이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광배근의 적극적인 그 주기능을 활용하는 게 로우라고 하는 주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시티드 로우 톡 그 플레이트 로드를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손잡이를 참 이게 여러 가지의 롱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롱풀은 옛날 말이야. 원래 이거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 C 케이블 로우. 그러니까 앉아서 진행하는 그 케이블의 로우 방법이죠, 로우. 근데 이제 벤트 오버 한 이 자세보다 사실 앉아서 진행하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높죠. 그리고 다리로 지지하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중량을 사용하고 또 케이블의 가변 저항적 자극을 이용해서 조금 더 등의 쉐이프, 그 모양을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운동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이해하세요? 네.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립들이 있어요. 뭐 정말 그 뭐 양손을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 운동하는 종목들을 보면 뭐 그립의 방법, 그립이 뭐 이렇게 풀다운 하는 그런 그립을 여기다 끼고 이렇게 오버 그립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언더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요런 V자의 뭐 형태 또는 저는 또 달라요. 저는 또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따로따로. 왜냐면 이게 붙어 있으면 여기 딱 걸려서 더 이상 못 당겨 오죠. 근데 이게 손잡이를 따로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손잡이를 이용해서 한다면 만약에 손잡이를 여기다 끼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당겼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그 가동 범위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만약에 이 케이블로우를 C케이블로우를 진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손잡이 어떤 손잡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그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그 손잡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마지막 수축의 그 절정적 그
최고의 그 수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독립적 그립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끼고 한번 그 여러분들이 진행했었던 어떤 방법도 계실 텐데 한번 이런 이 그립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셨죠? 우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걸 놓고 아니 몸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팔을 힘 펴고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게 저항이 이제 느껴지죠. 그럴 때 가장 이걸 당길 건데 이 당겼을 때 사실 이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은 허리 부상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그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은 이 발의 위치를 조금 더 위쪽으로 더 위로 더 사실 저는 그쵸 거의 뒤꿈치 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띄워요 일부러 약간 무릎 벤트 시키고 약간 뒤로 누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만이에요. 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감을 느끼죠. 약간 몸 앞으로 해서 약간 당겨 보세요. 살짝 수답 무게감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아래쪽으로 잔인하게 당겨야 돼. 근데 이제 그립을 요 끝허리를 잡고 있으니까 가운데 확실히 잡고 약간 당길 때 약간 이렇게 해서 살짝 그렇죠. 조금만 놓는 걸 길게 해주시고 그렇죠. 호흡을 자꾸 참으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반복 한 번 할 때마다 호흡을 따로 케이블 동작이잖아 이거는 케이블 동작이잖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무게니까 동작을 진행하실 때는 호흡을 한 랩스마다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으로 예 고맙습니다 느낌 오시죠 예. 예. 이게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길었으면 힘드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참여 안 하신 저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죠? 이제 발의 위치, 그러니까 뒤꿈치,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무게를 딱 해서 무게감이 딱 느껴지면, 그렇죠. 조금 더 뒤로 누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워서 약간 발로 지탱하는 이런 느낌? 이해가시겠죠? 근데 조금 더 복부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손잡이의 어떤 그 유동성 같은 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오케이 그렇죠 하부에 오지 않아요 하부 요 아래쪽 오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배근이라고 하는 거 잠깐 이렇게 모델이 되어 주시면 약간만 이쪽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광배근이라고 하는 지금 잘 발달돼 있죠 뭐 옷 위로도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빌더네 여기도 프로탄 냄새가 나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 장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잖아요. 그의 장골의 능이죠. 여기 능, 여기 능. 여기서 광배근이 기시하잖아요. 기시가 여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상체 똑바로 세우고 팔꿈치 주두라고 하는 뼈가 있죠. 이거를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거의 흉추의 7번 중앙뼈예요. 딱 12개 뼈 가운데 7번. 거기 보면 이제 극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극돌기에서 키시하죠. 그 밑으로 쭉 그다음에 장골론까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광배근의 기시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으로 따지면 이 앞 복부 쪽이나 뭐 가슴 쪽이 아니라 이 아랫배. 그러니까 여기 아랫배 쪽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뒤로 들어가면 여기 이 부분이잖아. 그것도 허리가 아니라 허리 더 밑에 엉덩이 바로 위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는 어떤 이런 그 접근을 한다면 손잡이를 당길 때 가급적이면 기시점과 정지점을 가까이 가져가야 그게 최대 수축을
그 근육의 최대 수축을 만드는 동작이니까. 그래서 복부의 아래쪽으로 자꾸 이렇게 근데 힘이 들다 보면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그건 자꾸 이두근 참여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복부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다리가 자꾸 밑으로 내는 것보다는 다리를 위로 올려놔야 조금 더 이렇게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길 때는 가슴이 이렇게 딱 열어지는데 놓을 때 이렇게 저항을 주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겨놓고 버티고 당겨놓고 버티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뒤로 살짝 누워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전형적인 건 로우 운동이니까 이건 풀다운 기능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더 복부 아래쪽으로 붙이면서 여기에 살짝 이 손잡이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그렇죠. 아래쪽에 들어오죠. 느낌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등 운동을 하면 요 부위하고 요런 부위는 많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의 어떤 이 백더블 바이셉이라고 하는 포즈를 이렇게 잡은 사진 자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제가 경기장에 가서 이렇게 그 등 포즈를 이렇게 보면 이 부위의 발달 그다음에 이런 승모근의 발달 여기까지는 상당히 그 뚜렷해요. 근데 요 밑에가 문제야. 이거보다 더 아래쪽 여기. 그러니까 이 부위가 좀 이렇게 쫙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광배근을 갖고 있으면 그건 유리하잖아요. 특히 레프 스프레드 같은 걸 이렇게 쭉 뽑으면 허리가 거의 그 근육에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등. 사실 그 등이 어떻게 보면 보디빌더의 등인 거지. 이제 그 등을 만들 때 이제 필요로 했던 게 바로 이런 로우 계열의 훈련인데 뭐 꼭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광배근의 기신은 동일한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떤 자극을 처음부터 주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가시겠죠? 아니 사람마다 그 광배근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그 광배근의 기시 정지는 동일하잖아. 누구나 똑같잖아요. 다만 이제 뭐 그 근육의 뭐 길이적 차이, 뭐 상체의 길이적 차이, 뭐 이런 그 뭐 골격 구조의 차이가 보이는 거지. 근육의 기시 정지는 모두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뭐 그건 다 동일한데 처음에 운동 자극을 줘서 그 광배근의 양을 얻는 방법론에 접근을 할 때 어떤 운동을 우리가 선택을 했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하는 그 하부 광배근에 대한 그 단점을 보완하려면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 갔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완하려니까 사실은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겠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지금의 그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제 여러 운동 장비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뭐 등도 등이지만 그 광배 하부 쪽 아래쪽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이러한 등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 쪽으로 여러분들이 등 훈련의 루틴을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등 근육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뭐 롱풀은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거 위에 끼면 가벼워지고요. 네, 밑에 끼면 무거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잡이에 대한 얘기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리는 어떤 것은 경험상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더 이렇게 독립적인 그립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은 느낌이 오더라. 특히 이제 하부 쪽, 그죠? 하부 쪽 두 분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부 쪽에 그래서 또는 그 이거를 한 손씩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한 손씩.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토크 기계 만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플레이트 로드가 있으니까. 오케이.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핸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요프는 더 팔이 뒤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로프는 이제 이 무게를 우리가 잘 움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해당 근육에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론에서 사실 이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 무게를 해당 근육에 정확히 전달하려면 그립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로프는 사실 아무리 손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 무게를 많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거는 넓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더 잡아당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사용 중량, 내가 그립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스트랩 같은 거 꼭 이용하세요. 특히 등 운동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종목을 진행하다 보면 등이 피곤해져, 전완이 피곤해져. 사실 전완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전완이 피곤한 것을 사실은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이 그립을 강제로 잡다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 쪽하고 새끼손가락 쪽의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완에 어떤 참여율이 달라지니까 어떤 그 모든 그 스트레스가 광배근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전완 쪽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좌우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한 그 뭐 통증을 일으킨다든지 근육에 뭐 좀 상해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스트랩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랩을. 또 다른 질문. 네. 해몬. 여기. 말씀하세요. 이쪽. 상체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랑 상체를 조금 앞으로 하면서 당기는 거는 차이점. 약간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급 선수들의 그 운동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왜 교과서에서 배우는 스트릭트 정확한 자세 있잖아요. 멘토보로 하는데 완전히 지면이 바닥과 수평이 되는 위치 이렇게 얘기하잖아. 교과서에 딱 보면 그러면 완전히 상체가 지면과 수평이 되는 위치인데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 구조로는 최고지.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너무 지나치게 움직이는 건 문제가 돼. 근데 그 스트릭트한 어떤 자세는 교과서적인 교본에 나오는 얘기고 그 웨이더 시스템을 보면은 그 상급자 훈련 방법론에 보면 치팅법이라는 게 있어요. 속임수를 써라 이렇게 얘기돼 있단 말이야. 바디빌딩 운동 방법에는 속임수를 무조건 하지 마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 속임수를 써라라고 돼 있지 속임수를 쓰지 마라라고는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전체 100% 가운데 그 속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의 움직임이 있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뭐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치팅법은 근데 초보자용은 아니죠. 사실 초보자용은 그러니까 상급용인데 그렇다고 뭐 상급 방법을 초보자가 쓴다라고 해서 욕할 건 아니지. 뭐 좋아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접근법이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치팅의 어떤 참여 비율을 한 30% 정도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해머 스트렝스 기구를 좀 많이 쓰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손잡이 자체가 근데 손잡이를 이제 잡다 보면은 좀 여기 검지와 중지 쪽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래플다운이나 이제 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약지랑 이제 새끼 쪽에 걸리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걸리는 거랑 이쪽에 걸리는 거의 그 차이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것보단 전체에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손잡이에 맨손으로 잡는 어떤 이런 방법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무조건 스트랩을 이용해서 사실 이 손 이 그립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 기구와 해당 목표 근육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이 팔의 참여가 거의 제로화되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제로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잖아요. 근육 자체는 여기서 기시하는데 이거 자체의 기지가
여기 위팔뼈 상완골 거기에 딱 갖다 붙어버리는데, 그리고 또 그 가슴 근육과 어떤 그 광배근의 뭐 정지점을 보면은 아주 약간의 차이로 거의 같은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기량적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이 늘어나니까 한쪽은 줄어드는 거고, 한쪽은 줄어들면 또 한쪽은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무게 저항이 해당 목표 근육에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그게 새끼손가락 뭐 엄지손가락 쪽 이쪽에 전달돼 갖고 전환에 영향을 주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좀 스트랩을 이용해서 기어를 이용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어를 이용해서 그 가급적이면 손은 그냥 걸어놓고 힘을 풀어도 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저는 스트랩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목표 근육에 무게 저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인지해서 그 등 운동을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등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쪽씩 당기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을 오히려 한 손씩 하는 게 더 좋죠. 왜냐면 한 손씩 하면은 가동 범위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분리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손씩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의 그 훈련 루틴이나 뭐 전반적인 어떤 운동 종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양손을 동시에 하는 어떤 이런 종목보다는 저는 한 손씩 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은 좀 더 이게 한 손씩 진행해 보니까 집중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양손을 동시에 할 때보다는 한 손씩 하게 되면 사용 중량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고중량 고반복이라고 하는 보디빌딩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30kg 갖고 하는 것보다는 40kg가 좋은 거고 40kg보다는 50kg가. 근데 그거를 그냥 무게적인 도전 이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리를 얻기 위한 어떤 종목에 해당이 될 때 양손을 동시에 이용해서 사용되는 중량이 만약에 한 손씩 이용해서 그 사용 중량이 올라간다면 저는 한 손씩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보디빌딩의 고중량 고반복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준하는 운동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지. 무슨 방법 이해하시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좀 보인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다른 질문 또 있나요? 그 처음에는 이렇게 가슴을 전만 시키지 않고 후만 시켜서 이렇게 당기시는 그런 부분. 근데 그 전만이 맞겠죠. 후만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불필요한 동작 그다음에 맞지 않은 동작으로 무게 저항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당 근육은 움직여요. 왜? 그 주동적 근육을 주동근이라는 게 있고 뭐 기랑근이라는 게 있고 뭐 협동근이라는 거 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동적 동작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 주동근만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주동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협동근이 도움을 줘야 되고 기랑근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주동근은 절대로 안 움직여. 간단한 예가 여기다 이렇게 딱 이걸 고정시켜 놓으면 이두를 구부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반대 이두를 갖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팔꿈치를 펼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걸 어떤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 가장 원칙적인 어떤 방법론이 전만인데 이렇게 후만시켜 놓고 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등 근육은 발달돼요. 왜? 다른 협동근이나 기랑근이 그 동작을 제어해주거든. 그래서 뭐 어제 잠깐 이야기했던 거 그냥 막 해도 근육 나올 사람들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동, 협동, 기랑 이러한 근육들의 컨비네이션이 결국은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하는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주동적 동작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 그러나
우리 몸의 동작은 절대로 주동적 동작 하나를 가지고는 동작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효율적인 동작이 무엇이냐라는 걸 배워서 자기 훈련에 적용시키는 게 조금 더 빠른 성장, 많은 근육량 또는 근육의 손상률 이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맞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그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또 질문이
ready. 2, 3, 4.